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. 다행히 한 승객이 급히 운전대를 잡아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. 김혜민 기자입니다.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멈춰서 있습니다.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운전자 50살 박모 씨가 운전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. 다행히 한 승객이 급히 운전대를 대신 잡아 갓길 방향으로 틀면서 버스가 가드레일과 부딪힌 뒤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의식이 잃으셔서 뒤에 계신 승객분인데 핸들을 잡으셨나 봐요.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가 숨졌고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. 앞서 이 고속버스는 사고 발생 지점 23km 앞에서 한 차례 접촉 사고가 나 사고 처리를 마친 뒤 다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오늘 오전 6시 반쯤 전북 순창군의 한 도로에서 50살 조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2m 아래 개울로 추락했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 조 씨가 숨졌고 조 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은 안전벨트를 매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. 조 씨는 설을 세기 위해 가족들을 태우고 밤샘 운전을 하다 고향집 도착을 불과 20여 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BS 김혜민입니다.